네, 주식시마론 오늘 금요일의 주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우주를 다 누리고 오라. 다누리 뉴스페이스 시대 열까? 뉴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지난해 연초부터 신문지상에 좀 많이 나왔죠. 민간 기업들이 추진하는 우주 관련 사업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한국 첫달 탐사선 다누리가 오전 8시 8분에 우주로 날아가서 5달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누리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수 있는 이슈가 될 것인지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올해는 이 우주 쪽에 여러 우리 쾌거들이 많은 해입니다. 네, 지난 6월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을 했고요. 또 우주를 향한 새로운 걸음이 시작됐네요. 네. 네. 먼저 달 궤도선이라는 것이 뭔지 정의부터 좀 알아볼까요? 그달 궤도 보통 우리가 달 탐사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그 달을 탐사하기 위한 비행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중에는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궤도선은 뭐냐면은 달 주위에 상공에 뭐 예를 들면 고도 100km, 우리 다누리는 지금 고도 100km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달을 표면을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달 궤도선이고요. 그러니까 달엔 내려앉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달 착륙선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궤도선이 올라가면 궤도선과 착륙선이 같이 가서 착륙선을 분리를 해서 일부가 이제 그 착륙을 하는 겁니다. 착륙을 해서 달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암석이라든가 달에 그 관련된 물질들을 우리가 보통은 샘플링해서 가져와서 지구로 이제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달이 착륙을 해서 뭔가 하여튼 아니면은 착륙선이 거기서 정보를 좀 얻어서 그 자체가 계기가 있어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뭐 달에 물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착륙선이죠. 그래서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합해서 우리가 전부 다달 탐사선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예.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지금 속보 나오고 있는데요. 달 전위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순차적으로 이제 5개월의 여정을 잘해 나갈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말씀 주신 걸 들어보면, 다누리나 누리호나 모두 인공위성인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다누리는 인공위성이고요. 예. 다만 달을 탐사하는 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누리호는 발사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발사체라는 건 뭐냐면 인공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로켓입니다. 로켓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난 6월 20일에 쐈던 거는 누리호는 발사체고요. 그래서 네.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주기 위한 거고요. 근데 다만 누리호는 우리가 누리호를 못 쓰였죠, 이번에. 그리고 대신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의 스페이스X에 팔콘 9이라는 발사체를 썼는데 이게 왜냐면 달 궤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용량의 출력의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리호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리호는 1단이 뭐냐면은 300톤 정도의 추력을 갖는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는 770톤 정도 됩니다. 팰콘 9은. 그래서 팰콘 9은 누리호하고 달리 굉장히 큰 발사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달까지 인공위성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네. 다누리는 인공위성이고요. 그렇죠. 다누리는 예. 위성이고 누리호는 누리호는 발사체다 이렇게 발사체이고. 보시면 됩니다. 로켓입니다. 네. 예. 다누리 발사가 가지는 의의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국가 주도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뉴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 국가 주도로 그 이제 우주 개발을 했어요. 우주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대부분 다 지구 궤도를 바라보는 위성을 했죠. 지구 궤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도 뭐 낮게는 500km, 600km, 700km 아니면은 36,000km 정지 궤도까지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통신 방송을 해주고 뭐 아니면 지구 관측을 해주고 지구 대기의 기상 상태를 정보를 캐서 다시 지상에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기상 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위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지구 궤도를 지구를 바라보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다누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우주로 한참 나가서, 왜냐면 다른 지구,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다른 사실은 지구 주위를 돌잖아요. 그러면 달과 지구의 거리는 한 38만 킬로 정도, 엄청 멀죠, 그나마도. 그래서 얘가 이제 실제로 달까지 보내려면은 뭐 사실은 지금 우리 같은 케이스는 지금 복잡한 궤적을 써가지고 약 한 네 달 반 정도 걸리는데요. 원래는 이게 직접 달까지 가려면은 한 3, 4일이면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그 달 착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닐 암스트롱이라는 우주인이 달을 밟았잖아요. 그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얘가 그 3, 4일 만에 갔어요. 왜냐하면 만일에 4개월씩 걸리면은 우주인들이 탔으니까 네. 엄청난 우주 방사능이 있거든요. 우주에는. 그럼 방사능 맞으면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방사능 오래 맞으면 뭐 대부분 다 이제 암에 걸려서 죽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빠른 속도로 어쨌든 가서 직접 들어간 겁니다. 달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연료가 많이 소모가 됐죠. 왜냐하면 그때 이 우주 비행체, 그러니까 달 탐사선이 그 당시에 모듈이 대부분 다 엄청난 추진 시스템을 달고서 굉장히 많은 짧은 시간 동안에 연료를 써서 들어갔다. 근데 우리 같은 케이스는 다누리는 지금 이번에 위성을 작게 만들다 보니까 연료를 많이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이걸 크게 만들면은 엄청난 또 발사체가 더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작게 만들어서 그나마도 우리가 그 펠콘 9으로 쌓고 이 연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 이제 태양 근처까지 가서 태양과 지구의 중력 그리고 나중엔 달의 중력을 이용해서 달까지 천천히 전위를 하가면서 이제 가는 궤적입니다. 그래서 4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죠. 네, 달 궤도까지 가는데. 예. 다누리 발사가 가진 의의에 대해서 아까 뉴스페이스 설명을 네, 해주셨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거의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구를 바라보는 위성을 쐈다면 이번에는 이제 달을 바라보는 위성을 네, 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주 탐사가 예전에는 이제 우주 탐사를 했을 때는 네. 예전에 우주 경쟁할 때는 1950년대부터 미소, 지금 러시아죠. 미소가 결국 이제 국가 이념 경쟁을 하면서 네. 정부 주도 사업으로 경쟁을 했죠. 그때는 네. 목숨 걸고 했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달을 탐사한 거는 오히려 러시아입니다. 1959년에 루나 1호라는 거로 탐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1960년대 초부터 유인 달 탐사 경쟁이 붙었죠. 그래서 승리는 누가 했느냐? 누가 했냐면은 미국이겠죠. 왜냐하면 나사가 1969년에 케네디가 1911년에 자기가 대통령 캠페인을 하면서 그 당시에 60년대가 가기 전까지 내가 달에 사람을 보내고 나서 다시 귀환시키겠다. 이 약속을 1969년 7월 20일 날 착륙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달을 승리를 했고 그 뒤로는 이제 대부분 다 우주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보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러니까 일반 개인 업체, 민간 네. 업체들이 민간 주도로 달 탐사를 굉장히 많이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일본의 아이스페이스라는 회사는 올해 말에 그냥 개인 민간 회사입니다. 그냥 대부분 다 펀딩이 이제 민간 벤처 캐피탈을 이용을 해서 뭐 사모펀드든 뭐 다양한 벤처 캐피탈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유는 옛날처럼 무슨 뭐 국가 위상 제고라든가 뭐 국가 경쟁 이런 게 아니고 순전히 산업적 측면에서 우주 자원을 우리가 어쨌든 캐서 채굴을 해서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앞으로 그걸 이제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뉴스페이스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다누리한 것도 올드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사업하는 거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민간이 하는 거는 이제 뉴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물론 네. 미국의 나사는 지금 현재 아르테미스 사업으로 달 탐사, 유인 달 탐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얘도 형식적으로는 나사가 주관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사가 뭐 연구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다 민간 업체에다 다 줍니다. 그러니까 비행체, 뭐 발사체 이런 거 다 스페이스X에다 다 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다 이제 산업화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상업적으로 우주 탐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올드스페이스 시대 때는 우주 강국 위주의 우주 사업이 전개가 됐다면 이번에 우리가 발사한 다누리도 올드스페이스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는 또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 우주 쪽의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게 또 의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신데요. 뭐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네. 예전에는 어쨌든 올드 스페이스일 때는 나사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설계를 하고 다 자기들이 개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 만드는 것만 이제 업체가 하는 거죠. 나사는 만드는 기관은 아니니까. 그건 산업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정부 주도의 사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용역을 주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뭐냐면 나사가 아르테미스 사업이라고 또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에서 나사는 정부 기관이에요.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가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을 전체 달탐사, 유인 달탐사를 그려놓으면 실질적으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업체에다가 자기들이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도 주고요. 그 다음에 정부 펀딩도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민간 주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나사는 단순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 못 갔다. 왜냐하면 항공우주연구원이 지금 대부분 다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런 길까지 가려면은 빨리 이런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패러다임으로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쉽죠. 네, 국내에서는. 네, 다누리가 이번에 사실 4일 거리지만 4.5개월 동안 돌아가는 그 우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연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예, 그 다누리 자체도 작은 그 규모로 선택을 했고 중력을 이용해서 우회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 1년간 달 탐색 임무가 있는데 예정된 임무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쨌든 뭐 이번 그 이제 달 이제 그 얘가 달 전이 궤적이 들어가서 한 4개월, 한 10일 넘게 서서히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비행을 해서 결국은 이제 12월 16일 날 달 궤도에 들어갈 거고요. 예.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12월 말에는 그 우리가 원하는 100m 고도의 원궤도를 그리기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이제 여러 번 연료를 써서 기동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날 달 고도 100km에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내년 1월 초부터는 이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그런데 내년 첫 달에 한 달 동안은 대부분 다 이제 커미셔닝 단계라고 그래서 시운전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얘가 이제 그 다누리 위성이 가면서 뭐 전장품에 손상은 없었는지 왜냐면 그 저기 우주 방사능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2월 초부터 원하는 임무를 하게 돼 있고요. 현재 임무는 지금 뭐 6개의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사에서 제공한 섀도우캠이라고 이제 그림자 음영 카메라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도 뭐 남극 북극 가면은 겨울에는 한겨울에는 늘 밤만 있고 또 늘 낮만 햇볕이 비치는 부분도 이제 백야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달에서도 이제 그런 극지방에는 영구 음영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영구 음영 지역에는 굉장히 얼음 같은 게 남아 있으니까 물의 존재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섀도우캠이라는 걸 장착을 해서 지금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해서 물이나 이런 자원을 탐색하는 걸 쓰고요. 또 한 가지는 저기 아르테미스 사업으로 지금 유인 달 탐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달 기지를 건설을 할 때 아르테미스의 그런 착륙 기지를 찾기 위해서 섀도우캠으로 이제 어느 위치가 좋은지 후보지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도 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는 우리도 달 착륙선을 2030년에 쏠 예정입니다. 우리 발사체로. 그때는 지금 이제 내년부터 개발하는 차세대 발사체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1단에 500톤 정도로 지금 300톤보다 훨씬 키워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래서 그 발사체를 이용해서 달 착륙선을 쏠 때 착륙을 하면은 예를 달에 착륙을 할 때 아무데나 착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데 경사도저 있는데 착륙하면 쓰러지겠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암석이 많은 데다 착륙하면 부서지겠죠. 내려가다가 그래서 평평이한 지역에 그런 착륙 적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다 보통은 달 착륙선을 보내기 전에 궤도선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궤도선을 보내서 어디쯤에 착륙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들어오셨겠지만 우주 인터넷 통신 시스템을 거기다 장착을 해서 실제로 아마 그 BTS의 다이너마이트 그 뮤직 비디오를 막 스트리밍해서 거기 그 지금 다누리에서 지구로 보내서 우리가 재생해서 들을 수 있게
지금 그런 것도 한번 지금 시도한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광시야 그 평광 카메라라고 그래서 이런 카메라들이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 전체 달 표면에 지도를 이제 작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계속 달 주위를 도니까 100km 고도에서 그러면서 촬영을 할 수 있다. 뭐 그리고 뭐 자기장 그 우주 그 자기장 센서가 붙어 있어가지고 달의 자기장의 그 어떤 색이라든가 자기장의 그 분포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들어가 있죠. 네네. 네. 다누리가 1년 동안 뭐 시운전을 하면서 유인탄사선의 착륙 후보지를 발굴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우주 인터넷 장비를 통해서 또 우주와 지구 간의 그 통신, 네. 교신을 하는 그런 업무 그리고 또 자기장 측정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지구와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이 세계 최초라면서요. 그건 뭐 사실 그런 인터넷 시험을 거기까지 가서 한 적은 없었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전자통신연구에서, 연구소에서 그, 그런, 전송할 수 있는 그 이제 그, 그 인스트루멘테이션, 계기를 하나 만들어서 시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해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합류를 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주 자원 개발 시대에 서막이 열리는지 기대가 모아지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아폴로 시대 때는 나사가 다 주관을 했어요. 네. 나사가 다 설계를 하고 나사가 대부분 다 그리고 이제 업체를 이용했지만은 업체는 대부분 다 이제 뭐 용역하고 실제 제작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고요. 전체에 대한 조립 시험하고 하는 것도 다 나사가 했는데요. 이번에는 나사 역할은 뭐냐면 전체 그 이제 각 지금 현재 12개국이 서명을 했어요. 우리도 우리나라도 작년 5월에 5월 말에 10번째로 서명을 했고 그래서 한 12개국 정도 서명을 했는데 이 나라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혼자 그 돈 대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재 예산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100조 이상 그을 잡고 있고요. 예전에 60년대에 했던 그 아폴로 때는 현재 돈으로 25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 거의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죠. 거의 10여 년 동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자기들이 그 많은 돈을 써서 할 수 없으니까 옛날처럼 지금은 이제 소위 그 우호국가, 동맹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같이 하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산업화를 상당히 많이 담보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는 전체 사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관리를 하는 거지 자기들이 설계하는 건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업체들한테 그동안 지난 60년 동안 그 나사가 가지고 있던 기술들을 대부분 다 설계 기술이나 이런 것들 다 전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제 지금 산업체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금 아르테미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뉴스페이스 시대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열린다라는 거고요. 아직 다누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올드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우리가 경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지난해 우리나라가 서명을 했고 총 12개국이 서명했는데 이 그 계약 내용에 우주자원 추출 활용이 명시가 네. 되어 있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걸 채굴한다고 뭐 명시되어 있나요? 보통 이제 달에는 뭐 잘 알려져 있기는 이제 헬륨3가 굉장히 많이 있다. 얘가 이제 바닷물에 많이 있는 그 중수소하고 이제 융합을, 핵융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물론 이제 헬륨3를 추출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뭐 그냥 우리가 딱 보이듯이 있는 게 아니고 각종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뭐 마그네슘이든 뭐 이렇게 철이든 뭐 이런 성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추출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니까 경제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한 100만 톤 정도 추출하면은 들어가 있다. 지금 달에서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정도를 가지고 지구를 가져와서 우리가 만일에 중수소하고 반핵 융합을 시켜서 에너지를 얻으면 우리 인류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 200년 정도 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은 뭐 이제 아직은 이제 공상 만화 같은 얘기지만은 그런 정도로 해서 굉장히 미래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요새 뭐 반도체 때문에 히토류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토류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면 지금 중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의 히토류의 상당 부분을 이제 중국에서 공급하는데 지금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토리를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팔고 국가에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팔겠다. 뭐 이러니까 너 히토리를 우리가 채취를 해야 반도체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지금 히토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제 소행성에도 이제 그런 우주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달과 소행성을 탐사하는 소위 얘기해서 그 스타트업, 뉴스페이스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지금 뭐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올해 내년 후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업체들의 달 궤도선 그리고 일부 착륙선이 지금 출발할 예정입니다. 예, 네. 정말 우주 경쟁이 치열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앞으로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또 어떤 국가가 이런 우주 개발을 주도하게 될 것인가 이것도 또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뭐 허상인 것 같았던 진짜 우주 탐사가 이제 진짜 시작이 되는 그런 시대에 왔는데 좀 공상 만화 같은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구 자원은 정말 우리가 많이 썼거든요. 그동안은 네. 뭐 석유, 석탄, 뭐 여러 가지 광물들과 철 뭐 이런 것들을 다 채굴해서 좀 많이 써서 지구 자원이 좀 바닥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우주 자원 채굴을 통해서 이런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우주에서 쓸 수 있는 것인가 교수님 시각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아마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뉴스페이스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은 우주로 너도 나도 나가잖아요. 예. 그렇죠? 위성을 가지고. 네. 그러면 우주로 너도 나도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 발사체가 굉장히 저비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옛날 같으면 발사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뭐 위성을 쏘고 싶어도 발사 비용이 비싸니까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머스크가 대단한 친구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서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발사 비용을 특히 재사용. 그러니까 엔진을 옛날 같으면 한 번 쓰고 그냥 버렸어요. 바다에 다 빠졌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그거를 목표가 100회 이상 쓰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누리 쏜 것도 지금 여섯 번째 쏜 그 로켓을 사용한 겁니다. 재사용한 걸.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재사용 발사체를 통해서 발사 단가 비용을 굉장히 많이 낮춰서 너도 나도 우주로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우주로 진출하면은 그럼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거냐. 뭘 네.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당장 벌써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 우주여행 아닙니까? 그렇죠? 우주여행이 뭐 1인당 예를 들어서 25만 불에서 뭐 예를 들면 한 45만 불 정도 받고서 그래서 고도 100km 정도 정도 올라가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내려오는 거죠. 10분 내로. 그래서 이런 우주여행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외에도 뭐 우주에서 태양열을 받아서 지구로 전송해주는 왜냐면 지금은 태양열을 받아도 효율도 낮아요. 왜냐면 특히 뭐 지구에 보면은 이제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린 날이 반 정도 되니까 실제 그때는 태양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네. 우주로 가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서부터 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주산업화가 상용화, 커머셜라이제이션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냐면 스페이스 이코노미, 우주 경제를 일군다. 그래서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이제 포션이 될 거다. 현재 뭐 예를 들면 우주 경제를 볼 때 가장 핵심은 뭐 예를 들면 통신 방송위성에서 우리가 응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인공위성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네.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우주 산업으로 치면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이 되는 거죠. 지금도 아마 그거에 대한 매출이 평균적으로 뭐 500조 원 정도 세계적으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2040년 때는 대부분 다 뭐 1조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조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네. 네. 뭐 오랜 기간 동안 우주 쪽으로 자본이 많이 들어갔고요. 이제는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용 자체가 효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 자원 채굴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주 관련한 서비스까지 여행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그렇죠. 다양한 서비스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기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기술력 수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주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과연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 국내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뭐 사실은 그동안 발사체, 로켓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6월에 그 누리호를 발사하면서 뭐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뭐 러시아나 미국 같으면 1960년대 개발한 로켓
기술 네. 수준이에요. 이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현재 뭐 어쨌든 그래도 75톤 추력 정도면 중간 크기는 됩니다. 이런 정도의 추력의 그 로켓을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켓도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사체로 할 때 결국은 재사용을 할 수 있게. 우린 지금 한 번 쓰고 다 버리글라요. 네. 예, 쏘면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팔콘 9도 그렇고 팔콘 헤비 지금 현재 개발하는 스타쉽이라는 거 이런 거는 완전히 재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주 택시처럼 한 번 쏘는 게 아니고 비행기처럼 쌌다가 올라갔다 또 내려와서 다시 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되면은 이제 단가를 뭐 엄청 줄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결국 이제 우리도 어떤 경제적인 그 경제성 있는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 기술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아직은 꽤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교수님 보시기에 국내 뉴스페이스를 주도하는 기업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뭐 사실 근데 불행한 건데요. 관심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관심 없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네. 지금 뭐 올드스페이스 쪽에서 우리가 기업들이 뭐 카이라든가 한화 이런 데서 지금 우주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항우연 밑에서 용역이나 부품 납품을 했어요, 주로.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인공위성도 체계 통합, 발사체도 체계 통합하는, 체계를 진짜 설계를 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올드스페이스에서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는 항우연만 보유하고 있는 거고, 현재로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뉴스페이스로 파생돼서 나오는 게 대부분 다 이제 뭐 이런 연구소든 기업에서 파생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행하게도 뉴스페이스 나오면은 한국이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어요. 현재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혁신 기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혁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재사용 로켓이라는 것도 혁신 기술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부품들을 지금 예를 들면 Relativity Space라는 미국 회사는 발사체를 모든 부품을 다 3D 프린팅으로 복제를 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엄청 줄일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아직은 아무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이제 뉴스페이스로 가기에는 올드스페이스에서도 제대로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뉴스페이스에서 산업화 그리고 나가서는 상업화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나마도 우리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거는 정부에서 우주개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네. 이제 그런 투입하는 데서 그것이 민간과 그 민간의 협력. 그래서 우리가 그걸 PPP라고 그래요.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고 해서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오거나이즈 관리를 하지만 대부분 다 민간 주도로 이제 하고 자금만 정부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벤처 캐피탈 같은 게 우주에는 잘 안 들어오죠.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우주가 워낙에 기술적으로 리스크가 커요. 그리고 돈 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회수하는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에서는 벤처 캐피탈 얼마 안 돼요. 굉장히 푼돈이다. 미국에 비하면. 미국은 뭐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래서 아직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화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정부 기관인 정부 연구소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술력들을 대부분 다 업체한테 제공하고 그것도 이제 무료로 그래서 협력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 자본이 끌어모이지 왜냐면 민간이 돈 투자할 때는 내가 돈이 확실히 된다 그럴 때 투자하는 거지 네. 이거 돈 안 될 것 같아 리스크가 너무 큰데 그럼 안 하죠 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야 리스크가 크면 이 리턴이 크겠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 스페이스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 작년에 스펙을 통해서 상장한 미국의 뉴스페이스 그 업체 스타트업이 한 10개쯤 됩니다. 근데 올 2월에 보면 작년에 상장할 때 대부분 다 14불에서 17불 정도 했는데 주가가 올 지금 현재까지 나는 거 보면 다 2, 3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우주라는 게 리스크가 크구나.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그런 여러 가지 제한된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내에서. 네. 네. 아, 이번에 다루리호 같은 경우는 이 중요한 기술력은 사실 미국의 기술력이었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발사체는 팰컨 9이고요. 그리고 또 달을 탐사하는 카메라도 섀도우캠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이 절실한 상황일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실은 미국에서 지금 미국이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 큰 게 뭐냐면 예. 그 딥 스페이스 네트워크라 그래서요. DSN이라 그래서 심우주로 이렇게 멀리 가면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통신 시스템 가지고는 통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딥 스페이스는 예를 들면 달을 간다든가 뭐 저 150만 킬로 까지 가고 이런 데 통신하려면은 지상의 안테나가 엄청 커야 돼요. 그 안테나가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다 한 70m 정도 돼요. 직경이. 70m.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현재도 우리 지금 하는 것도 우리도 여주에 35m짜리 안테나를 심우주 통신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완전히 검증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당분간 아마 올 말까지는 최소한도 그 미국의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골드스톤이라는 곳에 캘리포니아하고 그다음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그런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그 서로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상당히 좀 제한적이 그 도움을 받는 거죠. 그게 왜 그랬냐면은 미국에서 자기들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 섀도우캠으로 이제 이렇게 달을 좀 자기들이 연구 음영 지역을 촬영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공짜로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든 위성에 얹어주는 대신 자기들은 딥 스페이스 네트워크를 제공해 준 거죠. 그 항법 기술과 그다음에 어떻게 얘가 이런 나비 형태로 600만 킬로미터를 돌아서 달 궤도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이제 그런 항법 같은 것도 제공을 해준 거죠 사실은. 네. 네. 다음 목표는 자력 달 착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은 있을까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뭐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2040년에 계획돼 있고요. 예. 뭐 착륙선도 위성입니다 일종의 우주 비행체인데요. 다만 착륙할 때 어려운 고난이도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2019년에 그 이스라엘에 베레시타라는 달 착륙선을 쏜 적이 있어요. 이게 민간업체가 쏜 겁니다. 민간업체가 2019년에. 그래서 쐈는데 이게 착륙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얘가 착륙을 하게 되면 속도 제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속도 제어를 못해가지고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못 썼고요. 그다음에 2019년은 같은 해에 그 인도도 그 찬드라얀이라고 그 달 착륙선을 걔들도 발사를 했는데 궤도까지는 잘 돌았어 둘 다다. 그리고 이제 착륙을 하면서 통신이 두절이 된 거죠. 그거는 딥 스페이스 그 심우주 통신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못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난이도도 있지만은 우리가 뭐 착륙성 그 자체를 개발하는 거는 뭐 크게 뭐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기술적인 난이도 있는 몇 군데만 빼고는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달 탐사를 하면은 지구 위성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주 방사선을 되게 많이 쏘이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해줘야 되고요. 아까 또 딥 스페이스 심우주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부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약 10년 정도의 시간, 2030년 정도면 충분히 우리나라도 자력 달 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 주시네요. 네, 뭐 한 10년 정도 하게 네. 되면 충분히 극복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막 발걸음을 뗐습니다. 지난 6월에 성공했었던 누리호 같은 경우도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전에 1970년대에 미국에서 또 그때 러시아에서 했던 60년대. 예, 예.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기술력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선이 지구가 아닌 또 우주로 향하는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이제 우주를 향했습니다. 이제 막 발걸음을 뗐고요. 그리고 기술력 개발 각 기업들도 필요하고 또 여러 자본들도 우리나라에서 좀 더 뒷받침이 되면 보다 탄력적인 그런 발전을 좀 볼 수 있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2024년까지 달에 우주인 두 명을 착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에도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님과 함께 오늘 달 탐사선 발사 소식 다뤄봤습니다. 다누리가 전해주는 여러 정보들 앞으로 또 1년 동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 잘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